힐링타임 산책, 명절에 붙은 군살 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에 많은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 몸에 붙어 있을 군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계양구 천마산에 함께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화창하여서 군살 빼기에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며 오늘도 힘차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월요일 저의 쉬는 날을 맞게 되어서 또 동네에 있는 산에 오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힐링의 시간. 녹색 초록의 푸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초록의 숲에서 오늘도 저와 함께 숲길을 함께 산책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니 벌써 숨이 차고 많이 힘듭니다. 헐떡거리며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또 오르막길 깔딱고개를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마음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숲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푸르름이 숲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치유의 동산 숲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잠시 내리막길에 또 더운 땀을 식힙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인생을 배웁니다.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한다면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헉헉거리는 숨소리, 흐르는 땀, 그러나 쉬지 않고 올라가면 정상,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천마산 정상입니다. 정상을 바라보며 또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정상은 코앞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의 정상도
우리 인생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어느 시인의 시조처럼 또 열심히 올라갑니다. 푸르름과 함께 올라가니 또 정상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땀이 흐르지만 행복하고 또 땀이 흐르지만 주변을 바라보니 힘이 납니다. 초록은 우리에게 치유를 줍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정상에 오르기 전에 잠시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운 게 보이지요? 많이 힘들고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이 너무 좋네요. 휴식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제 정상을 향하여 거의 다 오른 상태입니다. 푸른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초록이 아름답고 정상을 향하는 구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야생화가 보입니다. 예쁘게 피어서 또 저를 반기고 있네요. 이름 모를 아름다운 야생화를 구경하며 또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인천 시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다 오르니 앞이 탁 트이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멀리 천마산 정상의 팔각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벌정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산하여 몸을 풀고 있습니다. 다리도 풀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이후에 이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합니다. 맑은 샘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산행 잘 하셨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